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배웠다. 세 개. 무엇을 팔았을 때 과세 대상으로 할 것인가? 부부 죽이고 파생상품. 그 다음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구분했죠? 그 다음 그 다음 보유기간 따지는 것, 취득일 양도일, 언니니까 잘 보살펴줘요. 여러분들도 이 나이 돼봐 다 그래. 정상이야. 얼마나 기특해. 공부하는 그 자체가.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취득일과 양도일이 결정되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나와서 세금 계산이 들어가야죠. 자, 몇 페이지? 343페이지.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는 복습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 틀릴 수가 없다. 그럼 양도세 계산 구조. 자, 양도가액에 출발해서 필요경비를 빼면 뭐가 나온다? 딱 별 표시. 양도차익. 일단은 그럼 양도차익에서 빼는 게 뭐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러면 별 표시 뭐가 나온다? 양도소득금액. 그럼 소득에서 기본공제를 빼면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별 표시 과세표준. 그럼 여러분들이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 별 딱 붙이고. 됐어요? 양도가액에서 뭐를 뺀다?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몇 가지를 합쳐서 얘기한다? 세 가지. 옆에 찍혀있죠? 제일 큰 게 취득가액.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자본적 지출액. 세 번째는 양도비. 이 애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필요경비. 양도가액을 얻기 위해서 경비가 나가죠? 세 가지. 그럼 1단계에서 뭐가 나온다? 양도차익. 이익 나면 양도차익. 손해나면 뭐라 그런다? 양도차손. 손해났다. 그럼 양도가액을 다섯 글자로 뭐라고 했어요? 총 수입금액.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았으면 10억이 총 수입금액이죠? 네 글자로 양도가액. 자, 그 다음 취득가액이 뭐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분양가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양가격이 예를 들어서 4억이야. 그럼 분양받아서 자본적 지출액이지? 자본이 늘어나는 거야. 내 집값이 늘어나는 거. 예를 들어서 분양받아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면 집값이 올라가는 거. 또는 뭐다? 샷시를 다시 해. 200만 원 주고 집값이 다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이 늘어나는 거. 그 다음 양도할 때 들어간 비용이 대표적으로 뭐다? 중개보수. 중개보수 이런 거. 중개수수료. 그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비용이 1억이라고 가져, 2억이 들어갔어. 2억. 그럼 얼마 남았어? 얼마 남아? 얼마 남아? 4억. 4억을 뭐라 그런다? 양도 차익. 아이고, 10억에 팔고 총 비용이 6억 투입됐잖아요? 이 정도는 빼기 할 줄 알아야 돼요. 총 필요경비가 6억 들어갔잖아요. 알아들었죠? 그럼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경제용어로 명목소득. 물가는 뛰었는데 아파트 가치만 뛴 거죠? 물가는 뛰어서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붙잖아. 아파트는 이자가 없어요. 아파트만 가격이 올라갔다. 이거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아니한 소득을 양도차익이라 그래. 그럼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면 세금 폭탄 맞는 거야. 그래서 물가 뭐를 빼준다? 상승분을 빼주는 거야. 물가상승분을 빼준다. 그럼 세법에서 물가상승분을 뭐라 그런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 보유한 부동산은 특별히 공제해준다. 장특공제. 물가상승분. 이거를 안 빼주면 안 팔아. 세금 너무 많이 나오니까. 부동산 시장 동결방지를 위해서 물가상승분을 빼줘. 그러면 뭐가 나와? 실질소득. 이게 번거야. 이게 번거라고. 그래서 실질소득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양도 소득 금액. 이게 번 거야. 양도 차익이 번 게 아니라. 이게 실질 소득이야. 물가 상승분을 빼줘야지. 이자가 없으니까 부동산은. 그럼 이제 장기 보유 특별 1억이야. 그럼 얼마 번 거야? 3억. 그럼 3억을 벌기 위해서 기초비용이 들어갔지? 통신비도 들어가고 교통비도 들어가고 발품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3억을 얻기 위해서 기초비용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 기초비용을 세법용으로 뭐라 그런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기본자가 들어갔어요. 기본공제를 빼면은 연 얼마를 빼준다 그랬어요? 250. 250만 원은 기초비용으로 빼준다. 드디어 기다리던 뭐가 나온다? 과세 표준. 그래서 250을 빼. 250만 원 무조건 빼주는 거예요. 250. 그러면 과세 표준은 얼마 나와? 2억 9,750. 이렇게. 그럼 과세 표준은 몇 번 계산하는 거다? 세 번 계산해. 벌써 식부터 복잡한 거예요. 그럼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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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계속 과세 표준이 줄어드는 거지? 몇 개를 빼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첫 번째 뭐를 기억해야 돼? 양도 차익 구하는 공식. 두 번째는 뭐를 알아야 돼? 양도 소득 금액 구하는 공식. 세 번째는 뭐다? 과세 표준 구하는 공식. 아무리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건 알 거 아니야. 여기다 이제 뭐를 곱해? 뭐를 곱해? 세율. 세율은 어디에 곱한다? 과세표준. 그러면은 네 번째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 이렇게. 산출세액이 나와. 다른 사항이 없다면 이 과정을 어떻게 한다? 스스로 알아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끝나는 거야. 네 번째. 자, 오늘 기본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세액 흐름도를 계산 과정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한번 책 한번 보자고요. 자, 산출 세액까지 나왔잖아. 자, 밑에 거는 이해하고 끝나. 빼기. 왜 빼? 세액 공제를 받으니까 빼야지. 감면도 세금이 줄어드는 거지. 빼고. 그럼 결정 세액이 나와. 결정세액, 그 다음 더하기 빼기, 기납부세액은 빼줘야지. 가산세는 세금이 늘어나니까 더해야지. 그러면 교통정리하면 뭐가 나온다? 납부할 세액. 그래서 신고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미리미리 신고하면 예정신고.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거야? 말일부터 2개월. 그럼 확정신고는 밑에 적어. 확정신고는 언제 하는 거야? 아까 배웠잖아.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는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확정신고는 다음 해 언제까지?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를 배운다?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 먼저 이게 나와야지. 이게, 자, 양도 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요. 자, 넘어갑니다. 양도 차익의 산정. 일단은 식부터 접수해요. 양도 가액에서 뭐를 뺀다? 필요경비. 몇 개? 세 개. 그리고 그러면 양도 차익. 일단 됐어요? 자, 그럼 밑에 1번. 양도 가액과 취득 가액 결정. 자, 1번. 뭘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 봐. 원칙.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뭘로 구한다? 양도가액도 뭘로 적어주면 된다? 실지 양도가액을 적어주고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지 취득가액을 적어주고.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있다면 필요경비죠. 그래서 실지 비용을 적어주고 그러면 실거래가액에 의한 뭐가 나온다? 양도차익. 근데 거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이지? 그렇게 나왔잖아, 제목이. 그러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었으면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어라. 그래야 비교가 됐잖아. 그리고 정부가 결정한 가액이 뭐다? 기준시가. 정부가 결정한 가액이 기준시가죠? 양도가액을 뭘로 적었어? 뭘로 적었어? 기준시가로 적었으면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라? 기준시가. 그래야 비교가 되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다 이거지. 이해로 적었으면 이해로 적고 기준시가로 적었으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 2번. 잘 밑으로 딱 별표시해요. 실지거래가액이 인정 또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 여기 보세요. 인정 또는 뭐다? 확인되지 않는다. 이거는 뭘로 증명하는 거야? 매매계약서로. 매매계약서. 이 두 가지는 뭘로 확인하는 거야? 증명서류, 영수증. 실거래가액으로 구할 때. 근데 이게 확인이 안 돼. 매매계약서도 없고 영수증도 없어요. 근데 확인은 되는데 엉터리야. 인정을 못해. 엉터리야?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어떤 용어를 쓴다? 추계. 추계. 결정한 가액으로 신고한다. 추계. 추정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 순서. 막 적어주지 않는다. 순서. 순서 나와 있어요? 자, 밑에.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꼭대기. 인정 또는 확인할 수 뭐다? 없는 경우. 그럴 때는 추계. 추계 조사에서 신고하라 이거지. 그럼 1순위가 뭐다? 매매 사례가액. 2순위가 감정가액. 3순위는 기준시가다. 그 다음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환산 취득가액 그래도 안 되면 기준시가.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위에 뭐가 나왔다? 매, 감, 환, 기. 이거는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예요. 매, 감, 환, 기. 그러나 양도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매감기로 끝나요.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에만 씁니다. 그래서 환산가액을 뭐 가운데 집어넣어 두 번째 줄 환산 취득가액이라고. 양도가액은 안 써요. 최근 거니까. 환산가액을 뭐라고 그런다? 환산 취득가액. 환산 양도가액 하면 안 돼요. 양도가액은 최근 거니까 환산할 필요가 없지. 자, 박스 별 딱 붙이고 과세 대상은 뭐다? 부부, 족이고 파생상품이야. 원칙은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 그러니까 예외는 뭐다? 예외 이거 저거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예외는 인정 확인할 수 없다는 추계 결정하지. 순서가 뭐라고? 매감 환기. 환산가액은 무슨 가액이다? 환산 취득가액이다. 환산 취득가액이라고 그래야 돼. 양도가액 하면 큰일 나요. 자, 칠판 보세요. 자, 원칙 양도세는 실거래가액, 실거래가액, 실제 비용을 적어주면 되지. 인정 확인이 안 될 때는 추계 결정한다. 순서. 그럼 여기 봐. 그럼 여기 뭐를 적어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를. 이쪽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포함해서 공제받는 거지? 항상 양도가액에서 세 가지를 공제받는 거예요. 그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포함해서 공제받는다고요. 그럼 이쪽은 뭐다? 이쪽도 공제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쪽은 어떻게 공제한다? 필요경비 두 가지를 어떻게? 계산 공제한다. 법에 의해서 대충 계산하는 거야. 공제. 이게를 암기해야 돼.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합니다.
그럼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뭐다? 취득 당시 기준 시가에다가 물건별 뭐를 곱한다? 공제율. 그래서 부동산은 몇 프로 공제한다 배웠나요? 3%. 그래서 취득 계산공제액은 공식이 뭐다? 취공. 절대 양도 당시 하면 안 돼요. 필요경비니까. 취공. 그래서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1억이다. 공제율은 부동산은 3% 공제받아. 3%면 계산공제액은 얼마가 된다? 300만원. 이렇게 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그럼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어떨 때만 쓰는 거다? 추계할 때만. 그럼 여기 봐요. 이쪽은 뭐다? 여기 봐. 계약서를 제출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거지? 이쪽은 서류 제출 안 하는 거. 서류 제출 안 하는 거. 순서대로 적고 서류 제출 안 하니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필요 없지? 법에 의해서 대충 계산공제하는 거. 공식이 뭐다? 취공. 자, 한번 풀어봐요. 밑에 문제. 자, 1번 보자고요. 실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순서. 큰 거부터 적어주는 거야. 매감 환기. 뒤바뀌었네. 뒤바뀌었지? 매감 환기. 환상가액과 감정가액이 뒤바뀌었어요. 순차. 그 다음 2번. 양도와 취득 당시 실시 거래가액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있으면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으로 구한다고요. 맞죠? 자, 3번.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이걸로 계산했잖아. 그럼 실지비용, 뭐다?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을 포함해서 여기서 공제받겠죠? 포함해서 공제받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4번.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매매 사례가액이잖아. 매감 환기 추계한 거야. 그럼 매매 사례가액으로 적었다면 추계했지? 그럼 필요경비는 어떻게 한다? 계산공제한다. 그 취공이잖아. 땅은 기준시가가 뭐야? 개별공시지가. 취공의 몇 프로? 3%를 곱한 게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이거 취공을 얘기하는 거요. 토지는 기준시가가 뭐야? 개별공시지가 3%. 이거를 물어보잖아. 아, 이거나 이거나 넷 중에 하나 적었을 때는 반드시 계산공제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공제. 공식이 뭐다? 취공. 몇 프로 공제한다? 3%. 이게 다섯 글자로 뭐다? 계산공제액이다. 그 다음 5번. 양도가액을 뭘로 적었어? 기준시가로 적으면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라? 기준시가. 자, 여기 칠판 봐요. 자, 원칙. 이해를 적었으면 이해를 적어야 돼. 취득가액, 양도가액 결정 방법. 이해를 적었으면 이해를 적어라. 단,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이 안 될 때는 순서대로 적고 그리고 두 녀석은 계산공제를 하라. 공식이 뭐다? 취공. 이게 기초예요. 자, 넘어가죠. 자,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3, 4, 6. 자, 지금부터는 뭐다?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이에요. 그럼 여기 봐. 어떻게 구해? 이에도 실지 거래액 적고 이에도 실지 거래액 적고 이것도 두 가지 적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제가 옆으로 한번 식을 적어 볼게요. 실지 양도가액 적어주면 되잖아. 그 다음 공제받아야지. 필요경비를 공제받잖아. 세 개. 하나는 취득가액을 공제받고 실지취득가액.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받고 자본적 지출액. 그리고 양도비를 공제받아. 그러면 실거래가액에 의한 뭐가 나온다? 양도차익. 그래서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필요, 경비. 그래서 시험은 계속 나와. 그럼 뭐를 알아야 돼? 필요, 경비에 포함한다. 그럼 뭔 뜻이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야. 제외한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 못 받는 거.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여기서 빼주는 거.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한다 그러면 안 빼는 거. 공제 못 받는 거. 맑게 알아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1번. 양도가액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총수입금액. 그럼 총수입금액을 구체적으로 뭐라 그런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양도가액.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총수입금액. 여기까지 됐죠? 자, 2번은 지금 안 하는 거야. 2번 취득가액. 자, 이게 이제 양도가액이 10억이야. 자, 이제 취득가액. 이게 취득가액이 뭐냐? 자, 취득이 된 실지 거래가액을 말하죠? 말하며 다음의 금액을 뭐다? 합한 게 취득가액이야. 합한 게 취득가액이에요. 합한 거. 자, 그럼 분양을 받았다. 분양가가 얼마지? 4억. 여기에다가 뭐를 합해?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합쳐. 재산세는 안 합치는 거야. 취득할 때 나간 세금. 그래서 매입가액에 뭐를 가산한다? 취득록면허세. 그 다음에 합치는 거야. 그럼 여기 봐. 취득세는 얼마 공제받아? 최대 4%. 취득세는 4% 공제받잖아. 최대 세율이. 우리가 아파트를, 상가를 분양받으면 취득세 최대 4%잖아. 4% 공제해줘요? 그럼 이쪽은 3%밖에 안 해줘. 왜? 작으니까. 그래서 3%가 있는 거예요. 취득세는 4% 공제해준다고요? 재산세, 종부세는 공제 안 해줘요? 취득할 때 나간 세금. 더해서 취득가액이다. 자, 그 다음 니은. 니은. 딱 밑줄 그어. 현재 가치 할인 차금만 밑줄 그어. 현재 가치 할인 차금도 공제합니다. 니은. 부가가치세는 출세 제외.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취득. 원가가 있겠죠? 원가가 예를 들어서 5억이야. 그럼 취득가액이 5억이잖아. 5억이죠? 근데 이거를 뭘로 취득해? 장기. 할부로 취득합니다. 왜 할부로 취득해? 5억을 한꺼번에 줄 수 없으니까. 우리가 화장품도 할부로 취득할 수 있죠? 막 그래 얼굴에 덧칠하잖아. 그럼 할부로 취득하면 현찰은 5억이지? 그럼 뭐가 나가는 거야? 이자 상당액. 이자 상당액이 1억이야. 그럼 내 돈이 얼마가 나가는 거야? 6억. 그 이럴 때는 6억이 뭐다? 취득가액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기업회계 규준에 따라 원가와 이자를 구분해서 장부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사업자들은 뭐라 그런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얘기한다. 개인들은 뭐라 그런다? 이자 상당액. 사업자들은 뭐라 그런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자를 얘기하는 거요. 그럼 내 돈이 얼마나 가? 6억. 6억이 취득가액이야. 그래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취득가액에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나갈 돈이니까. 그래서 개인들은 뭐라 그런다? 이자 상당액. 사업자들은 이자를 뭐라 그런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2번. 자, 오른쪽. 자, 취득 꼭대기 갔어요. 오른쪽.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갔어? 소송비용, 화해비용이 들어갔다. 알아들었나요? 자, 소송비용과 화해비용도 취득할 때 나가는 돈이죠? 포함한다. 그럼 1억이 지출됐으면 1억이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똑같아요. 원리는 취득가액이 4억이다. 그럼 소송 또는 합의하죠? 이런 게 대표적인 게 뭐다? 변호사 비용이야. 1억이 지출됐다면 내 돈이 나중에 얼마나 가는 거야? 5억이 나가는 거야. 아, 취득가액이 4억이라 그러면 소송비용, 화해비용은 포함한다. 됐어요? 근데 두꺼운 거,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금액에 밑줄 그어. 각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 포함한다? 제외한 금액은 포함해서 공제받습니다. 자, 여기 봐. 원래 양도가액이 얼마야? 10억.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를 빼주는 거야? 5억. 양도가액이 10억이니까 취득가액은 5억을 빼는 거라고요. 근데 잘 봐. 그럼 이거 화해비용, 소송비용을 타소득, 다른 소득, 사업소득이야. 타소득에서 얼마를 먼저 공제받았어? 4천만 원. 먼저 공제받았다고요. 타소득에 무슨 금액? 산입된 금액. 먼저 공제받았어요. 타소득이 사업소득이야.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자네. 4천 공제받았지? 그럼 양도세 계산할 때는 타소득에 공제받은 거는 4천만 원 빼줘야지. 그래야 이중공제가 안 되잖아. 원래 5억을 빼야지. 5억을 빼는 게 아니라 얼마를 공제받아? 얼마를? 4억 6천만 공제받아라 이거지. 이렇게. 여기서 4천 공제받았으니까 여기서 5억을 빼면은 이중공제야. 아, 우리가 세금 낼 때 자녀공제는 내가 받는 거지? 배우자가 또 받으면 이중공제야. 자, 근데 잘 봐, 이제. 산입된 금액은 어떻게 한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받아요? 공제를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래서 산입된 금액을 뭐다?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은 결국 얼마 공제받는 거야? 얼마? 6천. 그래서 4억 6천을 공제받는 거야. 잘 들어요. 산입된 금액은 앞에서 공제받았지? 공제받았잖아. 그럼 공제받았으므로 양도세 계산할 때는 공제를 못 받아. 그건 어떤 거를 공제받는다? 산입된 금액을 뭐다? 제외한 금액. 얼마를 공제받는다? 6천만 원. 그래서 그 글씨 잘 봐야 돼요. 자, 각 소득 금액. 사업소득이죠?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을 뭐다? 제외한 금액. 얼마만 공제받는다? 6천만 원만. 산입된 금액 하면 틀려요. 산입된 금액은 공제를 못 받아. 아, 얼마 산입됐어? 이거 4천 공제 못 받아? 그럼 산입된 금액 하면 공제 못 받아. 4천.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게 공제 받는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이거야. 먼저 산입해서 공제 받았지? 그럼 산입된 금액은 양도세 계산할 때 4천 공제 못 받아. 그럼 뭐를 공제받아?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얼마? 6천 원.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얼마를 빼주는 거야? 4억 6천을 빼준다. 됐어요? 그럼 6천만 원의 이름이 뭐다?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시험은 산입된 금액 하면 공제 못 받는 거예요. 산입된 것은 공제를 못 받는다. 공제받았으니까 제외한 거를 공제받는다. 딱 1번을 물어볼 때와
2번을 물어볼 때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아, 산입된 것은 공제 받았지? 그 공제 못 받잖아. 제외한 거 6천. 거기 뭐라고 나왔어? 제외한 금액. 자, 3번. 당사자 약정.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이거야. 옆에 저거. 장기할부 취득한 거야. 장기할부. 장기할부를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이 뭐다? 장기할부 취득을 얘기한다. 그래서 취득 원가에 미출 거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했지? 얼마로? 여기 봐. 6억으로. 거래가액을 확정했잖아. 6억. 이자 상당액 6억으로 거래가액을 확정했어요. 6억이 나가는 돈 아니야? 그럼 이자 상당액을 사업자들은 뭐라 그런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개인들은 이자 상당액. 그럼 이 이자는 할부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 이자는 공제를 안 해줘. 알아들었나요? 할부 이자를 얘기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에 미출 그 지연 추가는 원래 나갈 이자가 아니죠? 이거는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무슨 이자만 포함한다? 할부 이자. 이런 지연 추가 이자는 공제 못 받아? 또 하나, 집 살 때 대출 이자도 공제 못 받아요. 대출 이자를도 공제 못 받아. 이 대출 안 받는 사람도 있죠? 그렇잖아. 받는 자만 팔아먹을 때 공제한다. 형평계 안 맞잖아. 무슨 이자야 이거는? 할부이자야 할부이자. 대출이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돈 있는 사람은 현찰박치기 해버리잖아요. 그죠? 형평에 안 맞습니다. 그럼 다 끝났어 이제.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그리고 6번. 6번. 자, 취득세는 공제받죠? 취득세는 속일 수가 없잖아. 영수증이 없는 경우도 필요경비로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다 증빙서류 제출해야 돼요. 취득세는 속일 수가 없잖아. 영수증이 없더라도 공제한다. 자, 넘어가죠. 자, 이번에는 3, 4, 8. 이번에는 뭘로 간다? 자본적 지출액이다. 자, 이거는 출신이 뭐다? 수선비야. 수선비인데 자본적 지출액인데 집값이 올라가는 거야. 재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과 뭐를 헷갈리면 안 돼? 수익적 지출액. 수선비인데 다른 거야. 수익적 지출액은 내 재산 가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원상복구. 원상복구를 위한 지출. 현상 유지.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 이런 게 수익적이야. 이렇게 같은 수선비인데 수익적 지출액은 공제 못 받아. 자본 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 수익적 지출액은 원상 복구 비용. 현상 유지는 내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요. 그럼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내용 연수가 연장됩니다. 수명이 연장되면 가치가 증가되는 수선비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박스. 용도를 변경하여 밑줄 그어 개조. 건물을 뜯어 고쳤지? 그럼 건물값이 올라가잖아.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부동산 가치가 개조. 그 다음 2번은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설치를 했다. 없던 거를. 그럼 내 아파트값이 올라가지? 건물값이 올라가. 3번 빌딩 등의 피난시설을 설치했다. 있을 때와 없을 때는 가치가 변동되어 이런 게 자본적 지출액이다. 자, 그 다음 2번 별 하나 딱 붙여. 자, 2번에는 뭐다?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어요? 3, 4, 8. 자, 꼭대기 봐요.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받으려면 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하거나 꼭대기. 알아들었나요? 금융거래로 증명해야 돼요. 확인을 받아야 공제를 해준다고요. 입으로만 떠들면 안 돼요. 영수증을 챙겨두라. 그 뜻이에요. 영수증 등을. 확인될 때 박스 어떤 거 증빙서류를 갖춰라. 1번
세금 계산서를 갖춰놔라 등등등 뭐 카드 매출전표 이런 걸로 입증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뭐다? 자본적 지출액이 들어갔을 때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 한 다음에 제출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1번은 아까 했죠? 자, 그 다음 거기 2번의 밑에 별 표시 딱 붙여 또 나왔잖아. 자산을 취득 후 나가는 게 자본적 지출액이에요. 자, 여기 봐요. 이거는 뭐다? 취득할 때 나간 돈. 이거는 뭐다? 취득 후 나간 돈. 요거는 팔아먹을 때 나간 돈이지? 그러니까 취득 후 뭐가 지출됐어? 소송 비용, 화해비용? 비용으로 인정하지? 나왔잖아. 근데 나왔다. 각 소득 금액 또 나왔잖아. 타소득에서 먼저 공제받았지?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공제 못 받아?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반드시 구분해야 돼, 이거. 산입된 금액은 공제를 못 받는다. 400은.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거 600만 원을 공제받는 거요. 6천만 원. 똑같잖아, 원리는. 자, 그 다음 4번. 두꺼운 것만 해. 용도 변경. 용도 변경하면 건물값이 올라가잖아. 계룡 이용편. 이용편이가 뭐야? 대표적으로. 아파트 분양받아서 방 확장 공사를 합니다. 방 확장 공사를 하면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도배하면은 도배를 다시 하면 이게 수익적 지출액이야. 도배, 타일을 다시 깔아. 이런 거는 수익적 지출액이에요. 자, 그 다음 오른쪽. 5번 개발부담금. 법에 의해서 왜 개발부담금을 지출한다? 네,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두꺼운 글씨. 그 다음 2번은 뭐 6번은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이 들어갔지? 왜 부담금을 지출한다? 아파트값이 올라가니까. 다 자본적 지출액이에요. 그럼 밑에 봐요. 자본적과 수익적 나왔네. 비교. 자본적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 오른쪽. 수익적 지출액은 원상회복 또는 능률유지. 그래서 벽지를 다시 깔아 꼈다. 이게 수익적이야. 아파트값 상관없어. 장판을 다시 깔았다. 싱크대를 교체했다. 이런 게 자본적 지출액이 아니라 수익적이라고요. 수익적 지출액은 공제 못 받아요. 아, 느낌이 부동산 가치 올라가는 거. 뭐가 있어? 베란다를 다시 했다. 샷시. 거실을 확장했다. 집값이 올라가는 거. 자, 여기 한번 봐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번 뭐해? 화장하지? 화장비. 돈 나가잖아. 이게 뭐다? 수익적. 왜 화장해? 원상 복구를 위해서,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이게 수익적이야. 근데 화장으로 커버가 안 되지? 강남 가서 쌍꺼풀 수술을 해. 또는 여기를 깎어. 배가 막 나와. 680 주고 뱃살을 빼. 이게 자본적이야. 왜 뱃살을 빼? 내 몸값 올리려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대기업에서 채용할 때도 인물 본다 안 본다? 아주 잘하네. 보는 거야. 사람이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그죠? 그래서 뭐다? 사춘기 때 벌써 성형수술이 들어갑니다. 여학생들은. 젊었을 때 해야 돼. 알아들었나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양도비 밑에. 양도비 나왔다. 이것도 양도비도 반드시 뭐다? 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해서 증명해야 공제를 해줘요. 영수증 제출하라 이거지. 자, 넘어갈까요? 350페이지 1번. 자, 직접 지출한 비용 뭐가 있다? 1번 신고서 작성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내가 못 쓰니까 법무사 등에 의뢰해서 작성할 수 있죠? 어려운 것들은. 그 다음 인지대 붙이죠? 소개비가 뭐다? 중개보수. 이런 것들이 다 직접 비용이에요. 그리고 팔아먹을 때
팔아먹을 때 인도물을 이행하기 위해서 무슨 비용이 들어간다? 명도 비용. 다 이런 거 증명서를 있으면 공제해줘요. 자, 2번은 출자 제외. 3번. 자, 3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자, 뭐를 매입했다? 국민주택 채권, 토지개발 채권. 왜 구입해? 이거를 구입해야 등기 신청을 받아줘요. 근데 서민들은 전에 할인 받지? 전에 할인 받잖아. 그럼 이익 난다, 손해 난다? 손해 난다, 매각 차손. 그래서 서민 지원 차원에서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 어디에다 팔아야 돼?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팔아야 돼요. 사채업자에게 팔 수 있죠? 외의자에게 팔면은 다 인정 안 해. 외의자에게 팔 때는 뭐다?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한다. 전액을 공제한다. 틀려요. 어디에 팔았어? 금융기관 외 사채업자에게 팔았다고요. 그럴 때는 전액을 공제한다 그러면 안 돼요. 매각 차손을 한도로 금융기관에 팔았다 가정하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배웠다? 여기 봐요. 여기 봐요. 뭐 배웠냐고요? 필요 경비의 구분. 필요 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공제받는 거예요. 필요 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제 못 받는 거. 단 뭐만 기억하면 된다? 원가가 2억이다. 이자를 붙여주는 거죠? 할부 이자. 그럼 내 돈이 얼마나? 6억. 그럼 6억을 개인들은 이자 상당액, 사업자들은 뭐라 그런다? 현재 가치 할인 자금. 자, 그리고 이렇게 소송비용, 화해비용이 1억이지? 여기 봐. 타소득에서 먼저 공제받아서 이거를 뭐라 그래? 산입된 금액은 공제 못 받아. 산입된 금액을 뭐다? 제외한 금액을 공제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고. 자, 오른쪽 대표예제. 한번 해봐요. 천천히.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야. 공제 못 받는 거. 않는 거. 영수증 수취 보관돼 있다. 않는 거를 물어보네. 자, 1번 신고서 작성 비용 공제받죠? 자, 그 다음 2번은 포인트는 재건축 부담금.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거지? 이용 편의. 자, 4번이네. 자, 소송 비용 포인트가 뭐다? 산입된 금액. 이거 타소득에서 먼저 공제받은 산입된 금액은 공제 못 받아요. 산입된 금액과 제외한 금액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아, 산입해서 공제받았잖아. 어디에서? 사업소득에서. 그럼 양도세에서는 공제 못 받지. 그 다음 공증비용. 당연히 이런 거 공제 받는 거고. 그래서 4번 갖고 정오를 만들어요. 산입된 금액인지 제외한 금액인지 헷갈리지 말자. 자, 칠판 봐요. 자, 지금 뭐 배웠어?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구할 때 구체적으로 배웠네요. 구체적으로 배웠어. 그럼 이게 이걸로 안 갈 때는 서류 제출 안 하는 거 추계로 갑니다. 그럼 오른쪽 한 장 넘겨보세요. 자, 352쪽 추계. 추계 나왔잖아. 추계. 그럼 양도차익은 양도 당시 추계결정가액을 적어주면 돼요. 추계가액. 그리고 취득 당시 추계결정가액을 순서로 적어주면 되지. 이거 매감기로 적어주거나 매감만기로 적어주거나 단 필요경비 두 가지는 반드시 뭐를 적어줘야 돼? 계산공제액. 이렇게 적어주잖아. 순서로 추계로. 그럼 두 녀석은 뭐를 적어줘? 계산공제액. 약자가 뭐야? 공식이 취공.
공식 나왔네. 양도 당시 뭘 적어? 추계결정가액이 뭐야? 매감기. 그 다음 취득 당시 추계가 뭐야? 매감만기. 이렇게. 그 다음 적어준 다음에 반드시 뭐를 해라? 필요경비 계산공제. 됐어요? 그게 나왔잖아. 밑에 어쩌고 저쩌고. 포인트는 뭐다? 세 번째 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순서가 뭐다? 매감환기. 이렇게. 그럼 추계결정 사유. 1번.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추계결정한다 이거지. 기타 등등. 차관이 그런 거요. 자, 양괄호 2번 용어 정리. 추계 결정 순서 나와 있어요? 그럼 용어 정리 1번 매매 사례 가액. 이게 뭐냐? 전후 6개월 하면 안 돼요. 모든 지수는 3개월로 갖고 다진다. 전후가 3개월. 유사성. 유사성, 동일성 이런 게 매매 사례 가액이다. 시세에 근접한 거지. 포인트는 전후가 3개월, 6개월 하면 안 돼요. 감정가액도 3개월. 중요한 것은 둘 이상. 감정평가기간이 둘 이상 의뢰해야 돼. 한쪽에 치울 수 있는데 결국은 뭐다? 평균액이야. 둘 이상이니까 평균액이 감정가액이다. 자, 그 다음 3번. 환산가액은 별표시야. 이거 구체적으로 뭐다? 환산취득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양도가액 하면 안 돼요. 그럼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만드는가? 여기 봐. 환산취득가액은 언제 쓰는 거야? 매매사례가액을 써줘야지? 이게 없어. 감정가액도 없어. 그럼 뭐야? 환산취득가액을 만들어서 신고해야 돼. 그럼 박스, 별 딱 붙이고 꼭대기.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등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면 환산 취득가액이 나와요. 즉 기준시가 비율대로 나누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 봐. 실제 양도가액이 4억이야. 그럼 4억 적어주면 되잖아. 근데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돼.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순서대로 적어야지. 매각 만기로 실제 취득가액이 그럼 이해도 없어. 있으면 적어줘. 이해도 없어. 그러면 뭐 하는 거야? 환산 취득가액. 그럼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기준시가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파악해보는 거야. 정부 결정가액. 파악하니까 2억이야.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파악해보니까 1억이야. 이렇게 파악돼서 그럼 공식에 의해서 대입만 시키면 되네요. 어떻게? 4억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2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분의 1억, 2분의 1이네. 그럼 환산 취득가액은 얼마가 된다? 2억. 이렇게 기준시가 비율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결국 이 뜻은 뭐다? 여기 봐. 기준시가가 배로 뛰었지. 배로 뛰었잖아. 그럼 실거래가액도 배로 뛰는 걸로 보는 거야. 이게 환산취득가액이야. 기준시가가 1억이었잖아. 팔 때는 2억. 배로 뛰었지? 그럼 실거래가액도 4억. 옛날 거는 2억으로 본다 이거지. 그래서 2억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환산취득가액이다. 양도가액 하면 큰일 나. 그래서 박스 두 번째. 자, 기준시가는 정부 결정가액이고, 1. 양도가액의 순서는 뭐다? 매감기. 환산가액이 들어가면 안 돼요. 2번. 취득가액의 적용 순서는 뭐다? 매감환기. 그래서 환산가액에 별 붙여. 이 환산가액은 구체적으로 뭐다? 환산취득가액이다. 박스에. 그래서, 매감기나 매감환기로 적었을 때 필요경비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계산공제. 공식이 뭐다? 취공이잖아. 공식이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공제율이에요.
그럼 박스 부동산만 알면 돼. 토지 건물 오피스텔 이런 거는 취득 당시 기준 시가의 몇 프로? 3%. 양도 당시 하면 안 돼요. 취득 당시 미등기로 팔 때는 10분의 1만 해줘. 0.3. 부동산은 등기 등록 안 따져요. 등기되면 3%. 뭐에? 취득 당시 기준 시가. 미등기는 0.3. 그래서 이 계산 공제액은 어떨 때만 쓰는 거다? 추계 결정할 때만 쓰는 거예요. 자, 칠판 보자고요. 흐름을 잡아요. 오늘 배우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자, 여기 봐. 원칙은 뭘로 구해? 실지거래가요. 계약서 제출하고 영수증 제출하고. 단 인정이 하나 확인이 안 되면 축에 순서로 적어라. 매감기 매감만기 적어놓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보다 계산공제하라. 취공 3%예요. 취공은 언제만 쓰는 거다? 추기할 때. 이쪽은 서류 제출하는 거. 이쪽은 서류를 제출 안 하되 법에 의해서 순서대로 적고 법에 의해서 계산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자, 원래 소송비용 1억이지? 4억. 그럼 5억이 나가잖아. 그럼 1억을 다른 소득에서 산입해서 공제받은 거는 못 받아요. 제외한 것만 공제를 받는다. 자, 잠시 쉬었다.